오기도 한다. 그 다음에 홍명취 그래서 모을 취자 이게 집이라고 하는 뜻하고 같습니다. 무더기 취자잖아요. 모여 있으니까 우리 몸뚱이가 벌써 무더기라 이게 무더기라 사대와 오운과 육근과 이러한 것이 모여 있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 홍명자 이거 찌를 자자라 가시자. 뭔가 계속 찌르고 가시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고다. 그다음에 홍명 이근이다. 의지하는 근이다 이거예요. 독립돼 있어서 의지만 안 하면 괜찮겠는데 의지하고 있는 이상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 늘내 자신도 의지한 나도 문제가 생기고 변하고 변이라고 했잖아요. 그 위에 변하고 또 의지하고 있는 기둥도 변해. 서로가 변하니까 서로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허광 거짓된 것이다. 고통은 거짓된 것으로부터 온다. 그 다음에 홍명 옹창처다 그랬어요. 옹창 창자가 이게 그 병자 밑에 창자가 돼야 돼요. 이수가 아니고 부스럼이라든지 또 이제 등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병원에 오래 누워 있으면 생기는 그 욕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일 그 고통스럽고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 욕창 같은 거. 이것을 옹창이라 이렇게 합니다. 옹창차. 그다음에 우부행 그래서요. 우부 어리석은 사람의 행 그렇습니다. 어리석으면은 고통을 유발하게 돼 있어. 어리석으면 유발하게 돼 있어요. 그뭐 사업을 하든지 뭐 조그만 가게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롭게 안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좌우로 보고 뭔가 그잘 살펴서 거기에 확실한 어떤 길이 딱그 정답이 떠오를 때 그때 해야지. 그렇지도 못하고 마음만 가지고 밀어붙이다 보면 그건 이제 판판이 망하는 거죠. 그게 우부행이라. 어리석을 웃자 아비 지아비 붙자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이다. 고통을 잘 설명했죠. 사바세계에서. 이게 이제 앞에 이런 식으로 10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성제 그랬어요. 고통의 원인은 모이는 데서 온다. 집. 그것 또한 성스러운 진리다. 십종명이에요. 모든 불자들이여 고집성제. 고해는 그 원인이 있는데 원인은 모이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고집성제. 이렇습니다. 알아듣기 쉽도록. 다른 데는 고제 그랬고, 또는 집제 그렇게 해요. 고집성제는 차사바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개박이다. 개박은 뭡니까? 서로 얽혀 있고 속박되어 있는 거. 그게 고통의 원인인 집이에요. 집, 모을 집자, 집자의 설명입니다. 부연 설명이에요. 홍명 멸교라 그랬어요. 소멸해서 무너져. 자꾸 저 앞에서 변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멸교는 변이에서 좀더 발전한 것, 발전한 것입니다. 혹은 이름이 애착이다. 애착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이 애착에서부터 오는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명예를 애착하고 돈을 애착하고 뭘 애착하고 뭐 물건을 애착하고 참 우리 삶이 전부 애착에서 오는 거예요. 애착하다 보니까 애착하면 달콤해. 맛은 있어. 그런데 거기는 또한 문제가 따르게 돼 있어. 애착하다 보면 애착이 없는 사람들은 달콤한 맛도 없지만은 심심해. 심심해. 그래도 그게 훨씬 나. 알고 보면은 훨씬 나. 찬물은 질리지가 않잖아. 아무리 마셔도. 그런데 설탕물은 달지만은 어떻습니까? 많이 못 먹잖아요. 또 뒷맛은 쓰잖아. 애착이라는 것은 설탕 맛과 같고 꿀맛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홍명 망각념이라 잘못 깨닫는 생각, 잘못 아는 거, 망각념 그렇습니다. 잘못 아는 거 무엇을 아까 정견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고 망령되게 잘못 아는 거. 그다음 홍명 취입이라 여기는 이제 어디에 들어간다 참여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참여하는 거 참여하는 거 그게 이제 이런 화엄살림 같은 이런 법회에 참여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애착을 떠나게 하고 어떤 그 바른 견해를 갖게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데 무턱대고 취입하다 보면 들어가다 보면은 큰 문제가 생기죠. 홍명결정이며 홍명결정 이것도 이제 그렇게 세상에서 딱 부러지게 결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딱 부러지게 결정할 일은 없어요. 그 결정의 의미도 또한 고집성제, 집성제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홍명망이다 그래서 그물망자, 그물망자. 그물은 뭡니까? 얽히고 설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물에 한번 걸렸다 하면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홍명희론이다. 거짓말, 농담, 장난삼아 하는 소리. 예. 거의 거짓말에 많이 해당돼요. 홍명수행이다.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남이 장에 간다니까 따라서 장에 간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리석게 따라서 행하는 거. 홍명 전도근이다 그랬어요. 잘못된 근본이다 그랬어요. 전도 뒤바뀐 근본이다. 근본이 처음부터 뒤바뀌어 있으면은 거기는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는 고통의 원인을 쭉 소개한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 그 다음에 이제 멸성제의 십종명이라 그랬어요. 고진멸도 하는 멸입니다. 고를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고를 소멸한 데 대한 성스러운 진리. 모든 불자여 고멸성계는 고를 소멸하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바세계 가운데선 혹은 이름이 무쟁이라 다투지만 않아도 참 갈등, 쟁자는 다툰다, 말로 다툰다, 뭐 다른 그 무력으로 다툰다,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갈등한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쟁자가. 갈등할 일이 없으면은 그건 이제 고통이 소멸하죠. 무쟁. 그렇습니다. 뭐 가족들끼리라도 다툴 일이 있거든. 아예 처음부터 꼬리 내려버리고 아예 처음부터 두 손 들어버리고 오냐 잘못했다. 네가 뭐 제리지 내가 뭐 힘이 있냐 이래버려. 그렇게 나가는데 시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싸우고 싶어도 재미없어서 안 싸워. 아니야, 네가 옳다. 네가 옳다 하고. 그래 버리면 그냥 무조건 항복해 버리면 끝이야. 그런데요, 옳고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옳다 그러다 의미 없어요. 내가 그 가끔 말을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선정후교 그런 말이 있어요.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먼저 정을 마음에 가득히 담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돼. 선정후교. 그게 뭐 어지간히 그 선생님들 사무실이나 무슨 교무실 같은 데는 그 써놓은 게 들어있을 텐데 선정후교. 먼저 학생들에게 정을 담뿍 갖고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부터 마음에 잔뜩 갖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돼. 선정후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옳고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 특히 가족들 사이에. 그거 뭐, 옳으면 못하고, 그런 거 못하니까. 서로 친하고, 화기애애하고, 정이 넘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옳다 그러다 가지고, 그만, 그 있던 정도, 깨지고, 아주 그 사이가 또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다 어리석어서 그런데, 옳고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거. 서로 친하면 돼요. 서로 친목을 다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옳다 그러다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옳고 그런 것을 다 따집니다. 그게 전부 갈등이잖아요.
이게 무쟁이라는 게 그런 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갈등이 없어야 되고 두 사람 이상 만났을 때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옳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쵸?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서로 우리 친하게 살자. 서로 배려하면서 살자. 서로 위하면서 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홍명 이진이다. 이 진은 이제 번뇌를 떠난다는 뜻이죠. 진짜는 번뇌라는 뜻이니까 번뇌를 떠나는 번뇌를 떠나면은 그다음에 멸이죠. 고통이 멸하는 거죠. 고통이 없어진다. 그다음에 적정 홍명 적정 그런데 고요하다. 이것도 이제 마음이 고요해져 가지고 가라앉아. 그러면 아무 번뇌 망상이 없어. 시비가 없어. 옳고 그런 게 없어. 그러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적정. 마음이 고요해져 버리는 거. 고요해져 버리면 그건 제일 좋은 치료법이죠, 뭐. 고통을 치료하는 데는 제일입니다. 그 다음에 홍명무상. 상이 없어야 돼, 상. 그 상 때문에 고통이 또 많이 따릅니다. 그 생색내는 거. 생색내는 거. 그게 생색내는 게 상이잖아요. 우리 금강경에서 얼마나 많이 상, 무상을 이야기 많이 합니까? 상내지 마라. 상내지 말고 보시해라. 배려하더라도 상내지 말고 배려해라. 뭘 베풀더라도 상내지 말고 베풀어라. 참 중생으로서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주문이긴 한데 그래도 정답은 무상이야. 상이 없어야 돼. 어렵다고 그걸 안 하려고 하면은 결국 자기만 문제가 고통이 따른다고요. 그래서 무상을 잘 알면은 고통이 소멸이야. 고통의 소멸. 우리 상내 가지고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상내 가지고. 그 참 뭐 세상 사회도 이 상 문제가 참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뭐 뇌물을 주긴 줬는데 대가성이 없다. 대가성 없이 별로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변명은 잘하는지 대가성 없단 말이 무상이란 뜻이야 사실은. 그냥 줘? 말도 안 소리를 하고 있는. 무몰이라 이건 이제 없는 것까지도 없다. 무몰 그랬어요. 없을 몰자예요. 몰자도. 깡그리 없어져야 돼. 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상이 없는 것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없는 것마저도 없다. 진짜 없으면 없다고 할 것까지도 없죠. 없음마저도 없다. 없어야 된다. 그게 무머리. 그러면 철저한 열반이죠. 철저한 멸도죠. 멸, 소멸이죠. 그 다음에 홍명무자성 그랬어요. 모든 것은 하나하나 분석해 들어가 보면은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다. 이게 무자성입니다. 자성이 없다.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다. 자동차도 한 2만 개 부품으로 자동차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부품 하나씩 하나씩 분해해버리면 자동차는 없어. 무자성이야. 내가 사랑한다, 미워한다, 뭐 화난다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이 거기에 합해져 있어. 모여져 있어. 고집. 모여져 있다고.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은, 아, 이건 이렇게 해서 그렇고, 이건 이렇게 해서 그렇다. 하나하나 분석해 들어가서,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는 데까지 이르면은 그게 무자성이야. 그러면 고통이 있을 수가 없죠. 고통이 소멸하는 거야. 있던 고통도 소멸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뭐 꿈에 아주 흉한 꿈을 꿨는데 꿈 깨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꿈을 깨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꿈 속에서 내가 나도 만들고 상대도 만들고 이 지구도 만들고 우리가 사는 뭐 집도 만들고 온갖 거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허우적 되는 거예요. 근데 꿈이 무슨 자성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고정된 어떤 자성이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홍명, 무장이다. 장애가 없는 경지. 그게 이제 또 고가 소멸하는
것이 됩니다. 고가 소멸. 장애가 없는 게 고가 소멸했다 이 뜻이고, 홍명 멸이다. 여기는 아직 멸자 하나만 썼네요. 멸성제 하는데 멸, 소멸할 멸자. 홍명 최진실. 여기는 이제 최진실하고 주자성하고 두 가지는 전부 참마음의 작용이다. 이 뜻으로 보면 돼요. 최가 진실하다. 참마음의 작용이다. 참사람의 작용이다. 참사람인 줄 알면은 그보다 더 고가 소멸하는 길은, 빠른 길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나무를 가지고, 생선을 조각을 해놔도, 그거는 향나무니까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나무니까 그 형상에 보지 않는 거라. 진실한 면만 보는 거지. 최진실만 보는 거라. 그래서, 그래 되면은, 무슨 생선을 조각했다고 거기서 비린내가 날 우려를 하지 않는 거죠. 그 우려는 아예 없습니다. 최진실. 그 다음에 홍명 주자성 그랬어요. 자성에 머문다 그랬는데 이것도 참마음 자리에 머무는 거. 참마음 자리에 머물면은 말하자면은 금을 가지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었어도 아주 빛나는 금이고 값진 금이야. 소중한 금이라고요. 그걸 뭐 흉기를 만들어놔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 금 가지고 흉기를 만들어놔도 금으로 보지 흉기로 안 봐. 도둑놈들은 금불상을 금으로 보지 불상을 안 봐. 그래가지고 훔쳐가. 그건 또 잘 보는 거죠. 금으로 보는 거. 주자성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성에 우리가 어떤 상황도 내 참마음의 한 작용이다. 이건 역시 화엄불교에서만이 그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진별도를 화엄불교 아니면 이렇게 설명 못해요. 그 다음에 도성계의 십종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성계 고진멸도,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 방법이란 뜻인데, 모든 불자여 고멸도성계는 고를 소멸하는 방법, 도의 성스러운 진리는 이 사바세계 가운데서 혹은 이름이 일성, 일불성, 환경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일성이란 말은, 일불성이라고도 하고, 화엄경 법화경의 가르침이다. 그대로가 성스러운 진리다 하는 것이 화엄경의 가르침이니까 홍명 일성이다 이 말이야. 그게 일성에 들어가면 일성 도리를 알면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 고통을 소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불성을 아는 거죠. 전부가 부처다. 전부가 부처다. 전부가 참마음의 작용이다. 전부가 금조각이다. 전부가 전단나무 향으로 조각한 것이다. 그 다음에 홍명 취적이라 그랬어요. 혹은 이름이 고요한데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고요한데 나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야. 고통을 없애는 한 방법이 돼. 그 다음에 홍명 도인이다. 이거는 이제 인도한다. 인도할 도자 이끌 인자. 이건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그 바른 이치로 이끌어가는 거. 이끌어가야 이제 우리가 처음 환경으로 인해서 환경의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법락을 누리고 이치를 알게 되는데 말하자면 환경이 우리를 도인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인도죠. 우리에게는 인도라고 하는데 또 도인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견문을 문계라고 그러고 문견. 우리는 견문하는데 악은 문견득수지 문견이라고 하면 또 견문이라고도 하고 그걸 서로 이제 또 호용, 상호, 호상 이것도 또 마음대로 왔다 갔다 바꿔가면서 씁니다. 그 다음에 홍명 구경 무분별이라 끝까지 분별이 없다. 철저히 분별이 없다. 그 분별 때문에 문제가 일으키거든요. 옳다, 그러다, 잘한다, 못한다,
내 마음이 맞다 안 된다 이걸 가지고 분별하다가 이제 본일 다 보는데 돈은 고통을 멸하는 돈은 결국은 끝까지 분별하지 않는 거. 끝까지 차별, 분별 속에는 차별도 있습니다. 끝까지 차별하지 않는 거. 그러면 만사 형통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구경 무분별. 참 좋은 말입니다. 끝까지 차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거. 한참 참다가 나중에는 기어이 못 참고 터지죠. 그 중생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구경이라고 붙여놨어. 끝까지 참아야지, 참으려면. 그 눌러서 참는 건 이건 안 돼요. 눌러서 참는 건 언젠가 터질 때가 있어. 눌러서 참지 말고 아예 마음을 비워버려야 돼, 아예. 그래, 옳다. 네가 제일이다. 나는 없다. 바자심경 270자가 뭐예요? 한마디로 나는 없다. 글자 넉자야. 내가 옛날부터 해석을 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양 미촉보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또 거기 보면 무고진멸도 있잖아요. 그게 대성불교, 대성시교야. 대성의 출발에 있는 불교가 반야심경, 금강경, 반야육백부 이렇습니다. 대성교리의 출발점, 대성시교라 그래. 시작할 시자, 대성시교. 그건 없다고 해버렸잖아. 고진멸도가 없다고 했잖아요. 고진멸도가 없다. 그 없다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낮은 교리에 초기 불교에는 고진멸도가 있다. 그래가지고 없애는 방법을 많이 말하고 그 초기 대성 불교에 오면 고진멸도 없다 그래버리고 화엄 불교는 뭐다? 고진멸도도 진리다. 성스러운 진리다. 차원이 다르죠. 그래, 고진멸도가 있다. 고통이 있다. 그 다음에 고통이 없다. 고통도 진리야. 세 가지 차원이 아주 선명하잖아요. 선명해. 그래, 남방불교는 고통이 없단 말 없습니다. 그 금강경 반야심경 같은 거 없어요. 반야육백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다, 무고진별도란 말이 없어요. 그 고통이 있다 해가지고 고통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쪽에는 이 사성계를 가지고 논문이 수천 편, 수만 편이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쪽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 또 이 사성계를 가지고 이제 책을 써가지고 번역된 것들도 물론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평등이다 그랬네요. 구경 무분별, 철저히 분별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홍명 평등이다.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다. 똑같은 줄만 알아도 뭐 문제 해결입니다. 어디 가는 고통은 다 소멸돼요. 이것도 하는 좋은 방법이다. 고통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에 홍명 사담이다 그랬어요. 짐을 다 버리다. 버릴 사자, 짐이란 담자, 짊어지고 있을 담자죠. 짊어지고 있는 짐을 다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 짐 버려버리면은 고통의 소멸이죠. 고통을 소멸하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짐 버렸어요, 짐을. 지고 있는 짐 다 버렸어요. 그러면 고통이 없어집니다. 아이고, 부모 된 도리로서 어찌 짐을 버릴 수 있나요? 가족된 도리로서 어찌 짐을 버릴 수 있나요? 서로 짐을 지고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한 성스러운 진리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굳이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 또한 성스러운 진리다. 그 다음에 홍명 무소취며 그랬어요. 무소취. 나아가는 바가 없다. 나아가는 바가 없다. 뭐 어디 좋은 데가 있어야 나아가지. 이 사람에게는 좋은 것도 없고 좋은 곳이 없으니까 나아갈 바도 없어. 이건 이제 정신적인 뭐 어떤 내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신적인 어떤 차원을 두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홍명 수성이다. 성스러운 성인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
어쩌는 이럴 때 어쩌는 마음이죠. 성인의 마음을, 성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뭐 불보살님들의 뜻을 따르면 그건 뭐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성스러운 성인들의 뜻이 뭡니까? 환경이에요. 여기서는 환경. 그냥 냅다 환경만 계속 새기고 설명하고 읽고 하는 거예요. 사경하고 계속 환경만 파는 거야. 환경만 계속 천착을 하고 있으면 그게 수성이니까, 성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선제, 이건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이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죠. 무턱대고 내가 환경을 높이 이제 칭찬하는 것은 불교의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환경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잘 알고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성인으로 꼽는다면 신라 때 원효스님, 의상스님을 꼽는데 유교나 도교에서도 이분을 능가하는 이가 없어. 원효나 의상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분이 환경을 그렇게 좋아했고 평생 환경을 가르쳤고 환경을 가르치려고 절을 곳곳에다 지었고 그래 했으니까 눈 감고라도 그분들 뜻만 따라가면 된다. 이 주의라 나는. 내가 이 말을 곧잘 하는데 이 주의입니다.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덮어놓고 따라가도 돼요. 근데 세상에는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덮어놓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 아, 이거 참 큰 문제예요. 그래, 나는 절대 나 따르라 소리 안 해. 환경을 따르라. 환경을 따르고 법화경을 따르라. 환경을 따르고 법화경을 따르라. 그 나는 원효스님을 따르고 의상스님을 따르는 거야. 무턱대고 눈 감고 그냥 따라가요, 나는 그분들. 그분들 따라가가지고 망해도 뭐 좋지, 오히려. 망할 까닭도 없고, 잘못될 까닭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한 길이에요, 이 환경 공부가. 대단히 안전한 길입니다. 절대 잘못될 길이 없어요. 수성이 참 좋은 말이네요. 우리 참 이마에 붙이고 살아야 할 일입니다. 성인들의 뜻을 따른다. 이게 좋은 방법이다. 홍명 선인행이다. 이 선인, 신선이란 말인데 부처님을 대선 그랬어요. 큰 신선 그랬습니다. 신선다운 면이 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의 행이다. 부처님의 행이 뭐 좋은 방법이지. 부처님은 부처님의 행을 통해서 고통을 소멸했으니까. 홍명 십장이다 그랬어요. 이건 십무진장이라고 해서 저기 뒤에 가면 십무진장품이 나옵니다. 믿음의 장, 계의 장, 참장, 괴장, 뭐 문장, 시장, 해장, 염장, 지장, 변장이라고 해서 열 가지 그 장이 있어요. 그 자세히 설명하면 이제 그 한 품을 다 설명해야 되니까. 모든 불자들이 이 사바세계 가운데 서울 사성제가 사성제를 설명하는 것이, 사성제를 설하는 것이 이와 같은 등 400억 10천명. 이게 도대체 얼마예요? 400억 10천이면. 나는 계산도 안 나오네. 무조건 400억 10천명이라. 10천명이 있으니 거기 대표적인 것만 설명합니다. 수중생심하여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실형 조복해 하신 다 하여금 조복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이 사바세계에 대한 사성계를 이제 겨우 공부했어요. 처음에 이거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은 불교 교리의 기본이고 또 저 5개국 남방불교에서는 이 사성계만 가지고 평생 공부하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장황하게 설명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차원이 다르다. 거기는 사제라고 하고 여기서는 사성제라고 한다. 그 우리가 그
먹는 음식만 성스러운 것이 아니고 먹고 배설하는 오물도 역시 성스러운 거예요. 먹는 것하고 똑같이 성스러운 것입니다. 먹는 것이라고 해서 먹고 오물이라고 해서 배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뭐 답은 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 차라리 배설하는 것이 더 소중할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고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다 들여다보면 성실이야. 또 거기서 큰 소득도 얻어요. 요즘에 법무사에서는 그 6개월 행자 과정을 마치고 6개월 이상 행자 과정 마치고 그 다음에 4년 이상 기본 교육 과정 성가대학 과정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비우게 받는 그 스님들 또 비군에게 받는 스님들 한 200명 가까이 와서 일주일간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우게를 받고 그래 이제 돌아가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또한 말하자면은 따지고 보면은 이런 그 어떤 이치를 명확하게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그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 사성계 같은 기본교리니까 제일 아주 기본적으로 뭐 대승불교에서는 크게 문제 삼고 거기에 뭐 마음을 쓰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제일 중점적으로 설법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중요하게 이렇게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도 이게 소승교리지만은 사성계라 해가지고 격을 높이고 차원을 달리해서 이렇게 사성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방 미륜세계의 사성제 그랬어요. 사성제 십종명이라 모든 불자들이 이 사바세계에서 말한 바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저 미륜세계에서 미륜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영구근이다 그랬어요. 영자는 뭡니까? 경영하고 다스리고 구하는 거 영구 전부 우리가 영구하는 거예요. 전부 뭔가 채우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벌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연구하는 근본이다. 그러다 홍명 불출리다. 출리하지 못함이다 그랬어요. 벗어나지 못함. 번뇌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함을 불출리. 출리란 말은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출리. 벗어난다.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이 고는 고성계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이죠. 그 다음에 개박봉이다 그래서 홍명 개박 아주 매이고 묶이고 속박되고 하는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속박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거기서 고통이 오죠. 그래서 속박을 벗어나려고 초기에는 그래서 이제 출가를 많이 권장을 했고 또 출가해야만 열반을 얻는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구경 같은 거 수타니바타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참 경구긴 하지만은 거기는 출가를 위한 그런 그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전부 세상사 다 버리고 열반에 들라. 그러면 안락하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 개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홍명 소작 불응작이다. 소작을 불응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소작을 불응작이다. 소작. 해야 할 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안 하면은 소작 불응작이다. 이건 이제 계율에
많이 나오는 그 용어입니다. 소작 부름작. 지어야 할 바를 응당 짓지 않는가.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할 건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할 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홍명보호투쟁이다.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싸우고 이 사람하고도 싸우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보호투쟁. 이게 그런 성격이 있어요. 보면은 사람들도. 어려서부터도 그냥 곳곳에 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시비하고 그 이제 보호투쟁이라고 참 잘 해놨네요. 이런 중생들 많습니다. 보호투쟁. 홍명분석실무례이다. 요건 이제 분석실무례이다. 분석해서 모두 힘이 없다. 이게 이제 나누고 쪼개고 해서 아무 힘이 없는 상태. 그걸 이제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확한 뜻은 내가 얼른 떠오르지가 않네요. 분석 실무력이다. 그렇습니다. 분석하면 뭐, 힘은 뭉치는 데서 나오는데, 분석하니까. 그러니까 무력이라고 했습니다. 홍명 작소이다. 의지할 바를 짓는 것이다. 소의를 짓는 것이다. 의지할 바를 짓는 것.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 또한, 문제가 많죠. 의지할 바를 짓는 것. 일단은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게 그대로 있어지지가 않습니다. 소의가. 홍명 극고다. 지극히 고통스러운가. 이건 뭐 더 설명할 것도 없고. 홍명 조동이다. 나부대는가. 조동. 아주 원숭이가 울타리 안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그 뭐 차를 몰고 길을 가는데 좀 막혔다고 참지 못하고 딴 사람도 다 막혔지 지 혼자 막혔나?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 저 샛길로 간다. 가면 거기 가면 더 막혀 있는 거죠. 그건 다 조동이야 조동. 조급하게 움직이는가 그 말입니다. 좀 느긋하고 침착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딴 사람도 그렇다. 그래, 나는 그러지. 그렇게 바쁘면 어제 가지 왜 오늘 간다고. 하루쯤 먼저 가지. 하루쯤 먼저 갔으면 나는 그래요 늘. 출발은 빨리 하고 갈 때는 천천히 가라. 출발은 10분이나 20분 빨리 해. 항상 그렇게 하고. 그런데 도로에 들어서서는 천천히 가야 돼. 어떤 사람은 출발을 늦게 하고 도로에 들어서서는 빨리 가는 거야. 그 간단한 이치 하나인데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너무 간단한 이치 아닙니까? 저 아주 그, 저 착한 거사분 빙긋이 웃는다. 조동, 이거 참 문제 많죠. 요즘 도로상에서 보복 운전이, 아이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조동을 하는지 전부 그게 조동에서 나오는 거라. 침착하지 못하고 느긋하지 못하고 그 뭐 피해야 돼요. 아무튼 뭐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 언제 그 사람 앉혀놓고 가르쳐가지고 교육시켜서 사람 되게 해놓고 그 사람 앞에 세우고 내가 가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피해야지. 그 사람 언제 봤다고 때려다 놓고 교육시켜서 사람 되게 만들 수 있나요? 안 돼. 그 생각할 거 없어요. 무조건 피해야 돼요. 홍명 형상물이다 이랬어요. 모양 있는 물체다 이랬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고통이기도 하죠. 사실 이 몸뚱이도 형상이 있으니까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뭐든지 다 형상이 있어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뭐 하나 구구절절히 제대로 이제 분석해서 파악해가지고 설명하기로 하면은 뭐 정말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교훈이 많습니다. 사성계에 대한 이름만 쭉 나열하잖아요. 이름만 쭉 나열하는데 웬 교훈이 그래 많습니까? 숙지해서 마음에 딱 새기고
고통은 조동에서 온다. 뭐 그거 하나 기억해도 좋고요. 기억해야 할 게 아주 뭐 많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